이재현. 안녕하세요, 허비. 반가, 반가. 와.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폰 바꿨냐? 아니요, 안 바꿨어요. 방금 자려고 했어요? 되게 일찍 주무시네요. 뭐, 새벽 스케줄이 있나? 되게 일찍 주무시네요. 밥 먹었어요. 밥은, 네, 샌드위치 먹었습니다. 치킨 샌드위치라고 먹었고요. 더비는 밥 먹었어요? 뒤에, 맞아요. 유니버스 아이템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제가 뭐 방해한 건 아니겠죠? 제가 혹시 방해를 했나요? 저녁 시간에? 알바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지금 알바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눈치 없이 찾아왔네요. 죄송합니다. 알바 열심히 하시고, 저도 지금 부임 열심히 할게요. 퇴근하는 중, 퇴근하시는구나. 고생하셨어요, 오늘. 열심히 일하셨나 보네요. 늦은 시간까지,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머리 많이 길었죠? 머리 정말 길죠? 머리 자를까요,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당신의 볼을 찔러도 될까요? 네, 찔러주세요. 자르지 마. 저도 자르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좋아. 감사합니다. 저 오늘 꿈에 오빠 나왔어요. 아, 정말요? 그러면 제가 더 좋아졌겠네요. 맞죠? 재훈아, 피곤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조금 피곤해요. 오늘 입술 왜 이렇게 빵빵해? 저 원래 입술 빵빵합니다. 네? 저 원래 입술 빵빵해요. 아닌가? 코비 사운드 클라우드 사클 들어봤어? 지금 들을까요? 지금 들어볼까요?
가사 너무 좋죠. 솔직히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쿠비 목소리가 좋아요. 모르는 거예요. 눈썹 귀엽네요. 눈썹이 귀여워요? 눈썹이 어떻게 귀여워요? 가사 슬퍼. 맞아요. 슬픈 것 같아요. 저 댓글이 있는데 이렇게 눈이 아플까? 이게 V앱 그 댓글 바뀌었잖아요. 검은색 그 안에 흰색 글씨. 눈이 아파요. 폰은 안 바꿨고요. 밝기 조금 낮추자. 밝기를 좀 낮춰요. 어떻게 낮추지? 지금 필터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아, 이거 밝기 필터 말고. 아, 나 진짜 바보 같다. 나, 아, 제 눈이 아프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밝기랑 상관이 없습니다. 밝기랑 상관이 없고. 이제 왜 이렇게 블루라이트 차단이 뭐야? 오빠 바지 어디 거야? 예쁘네. 바지가 보여요? 바지가 보여요? 이 뒤에 이거는 이거 트레이닝복인데요.
안 보이게 치웠고요. 바지가 저바지 말씀하신 거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재현아, 너가 틱톡에 올린 거 원곡자가 언급했어. 아, 봤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언급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언급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참, 역시, 이 SNS라는, 이제 진짜, 바로바로, 모르겠다. 팝송 많이 들어요 하는데, 팝송 사실 많이 안 듣는데, 팝송도 연습 해보려고 불러봤던 거고, 뒤에 호피무늬 같은 건 뭐냐고요? 호피무늬가 어딨어요? 호피무늬 없는데? 오빠, 내가 유니버스를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너무 비쌉니다. 뭐? 자유겠죠. 그거는 저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어제 유니버스 문자하신 거다 읽었죠? 인공지능 아니고요. 제가 정말 직접 다 한자 한자 쓴 거예요. 찍찍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장난이니까 뭐. 장난은 장난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더비. 아, 정말 센스 있어요. 뒤에 기타 있네요 하는데 기타 저거 제이콥 거. 제이콥 거고 이게 제 거예요. 이 마이크가. 이게 제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제 겁니다. 선우 거라고요? 제 거거든요. 제 마이크예요. 네? 제 컨텐츠 마이크라고요. 왜 선우 거예요, 이게? 선우가 이거 썼었죠? 왜내 허락도 없이 썼어, 선우야? 네. 해외에 계신 더비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선우가 썼어. 재훈아, 이제 예쁜 틱톡 필터로 찍자 하시는데, 그게 이제 틱톡 일부러 그런 필터들을 쓰는 거거든요. 노래와 반전되는 그런 유머러스한 이모티콘을 사용해서 나름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 재현이도 셀렉션 초코맛 좋아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셀렉션 초코맛밖에 안 먹었어요. 네, 너무 좋아하죠? 딸기 맛은 안 먹고 다 초코맛. 그래서 항상 초코가 먼저 사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초코맛 어딨어? 이미 내가 다 먹었어. 다시 사왔죠. 뭐그 정도로 초코맛 좋아합니다. 딸기 맛. 근데 요즘은 둘다 맛있어요. 어렸을 때는 초코맛밖에 안 먹었었는데, 누나랑 초코맛 가지고 싸우진 않았고, 누나가 뭐 양보해줬죠. 뭐, 초코맛 하나 정도 냉겨놔. 이러면은 뭐 저도 하나 정도 냉겨줄게. 나머지 뭐네 개는 내 거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빠 우선순위 주세요 하는데 노래를 불러달라는 건가요? 아니면 제 우선순위가 요새 뭐냐고 질문하신 건가요? 재현아 다롱이 잘 지내? 다롱이 잘 지내요. 다롱이가 저번에 이발이란다 미용을 했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더비한테 보여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타이밍을 못 잡아서 못 보여드렸어요. 는 핑계고 보여줄까 하다 까먹었어요. 보여주삼. 올려줘. 올려줘. 보여줄 테나? 귀엽죠? 진짜 다롱이 너무 동안인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진짜 어떻게 보면 노견인데 이제 강아지 중에서 엄청난 동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재현아, 자주 먹는 카페 음료나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 저는 보통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고, 제가 연습생 때는 카라멜 마끼아또만 먹었어요. 아이스 카라멜 마끼아또만 먹었어요. 정말 그것만 먹었는데 데뷔하고 나서
이제 다이어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칼로리가 없는 커피를 마셔볼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된 거죠.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중독이 돼서 최근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입니다. 오빠는 쿨톤이야, 웜톤이야? 나는 덥지덥이 세상에 사는 플랑크톤인데, 플랑크톤? 그치. 너가 플랑크톤이면 나도 플랑크톤이지. 죄송해요. 읽고 웃어줬어야 됐는데. 오늘 재현이 사춘기 같아. 사춘기요? 사춘기는 아니고, 저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사춘기는 없었어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요즘은 뭐 딱히 뭐 추천할 만큼 많이 듣는 노래는 없고 오빠 앞머리 정리 좀 해주세요. 앞머리 정리도 못하는 네, 장난이고 요즘 보는 드라마 있어요 하는데 요즘은 뭐 거기 뭐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들 가끔씩 보고 뭐 멤버들이 런온에 빠진 멤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가끔 보고 뭐 하나를 진득하게 지금 보진 않는데 스위트홈은 다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요즘도 게임해? 네. 요즘도 게임하고 게임하느라 잠을 조금씩 줄여가면서라도 하는 중인데 이제 아마 이제 못할 것 같은데 바빠져서. 혹시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챌린저 계세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 챌린저 계신가요? 그게 뭐야? 우리 너비는 게임 안 하는구나. 나래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게 무엇이요? 그치. 게임 안 해요. 그래요. 여러분, 게임하지 마세요. 유니버스만 하세요. 유니버스만 하세요. 근데 그거 정말 재밌죠? 그 유니버스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어제 문자를 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팬분들 너무 귀여우셨어요. 너무 밥 먹었냐라는 그런 안부도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맛있게 먹었냐, 뭐 그런 좋은 문자들을 많이 받아서 재밌고 너무 좋았어요. 밖에 뭔 소리 나지 않았냐는데 에릭 소리인 것 같은데요. 재현아 오늘도 문자 보내줘. 문자 보내볼까요? 어? 지금? 지금 하지 말까요? 아, 인증 시간. 저 인증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못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오, 벌써 지금 나한테 문자를 되게 많이 보내는데, 내거 보여요? 채연아. 제가 안녕, 히읗. 안녕, 히읗. 보내볼게요. 네. 헐. 봐봐. 헐, AI 아니었네. 찐이었구나. 와, 정말이네. 이제 다시는 인공지능, 뭐 AI 이런 거 말하기 없기. 헐! 아, 아니구나. 죄송해요. 이달의 영업 왕이 아니라 저는 어제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이게 재밌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었고. 야, 너왜 자꾸 꺼지니? 제가 또 그리고 캐릭터를 코디를 했는데 이게 저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거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제 캐릭터는 안 나와. 제 캐릭터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어때요?
아이고. 멋있죠? 아니, 안 멋있어요? 저 닮았잖아요. 닮았죠? 엄청납니까? 그래. 오빠 진짜 에릭이랑 닮아졌어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에릭이 저를 닮아진 거겠죠. 제가 형인데 제가 어떻게 에릭을 닮아져요? 예? 에릭이 저를 닮아지는 거예요. 제가 형이에요. 내가 닮아질 순 없어. 걔가 나를 닮아줘야 지는 거지. 아, 그렇게까지 정색할 일인가요? 그건 아니고. 우리를 위해 기타 연주할 수 있습니까? 제 더비를 위해서 할수 있긴 한데. 기타는 뭐지? 기타, 이거는 기타도, 이거 기타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달라요. 다른 거여서, 이건, 예, 이건 못 쳐요. 이건 못 치고. 오빠 마리오 카트 하고 있어? 갑자기 그거 왜 나와요? 저 마리오 카트 안 하는데. 저 기타 칠수 있어요. 잘 치죠. 전 기타 이런 고정관념 버려졌으면 좋겠어요. 기타를 이것만 칩니까? 이렇게 쳐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기타 누구나 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감을 갖도록 합시다. 전 모든 악기 칠수 있어요. 또뭐 다른 거 쳐드릴까요? 여기 피아노가 없는데 아쉽다. 하지만 뇌세포 죽어. 그걸로 뇌세포 죽으면 전 진짜 다 죽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하도 머리로 많이 넘어져가지고. 언제 나랑 결혼했나요? 언제 했어요? 언제 나랑 결혼했나요? 아직 안 했는데. 재은이 오늘 기 세네. 안 쓸게요.
이재영 기죽지 마. 나걔안 죽어. 걔안 죽어. 왜 이러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웃겨? 저 원래 더 시끄러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내일 면접이니까 응원해 주세요. 화이팅! 면접 화이팅! 꼭 합격! 재현아, 이상한 소리 읽지 마. 전혀 그 방금 제가 읽은 거 전혀 이상한 댓글 아니고 더비 댓글 그냥 하나 읽었을 뿐입니다. 그게 왜 이상합니까? 기세다고 할 수도 있지. 그런 건 전혀 이상한 댓글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생각하지 마세요. 재훈이가 생각했을 때 미모 리즈 시절 저는 일단 7살쯤? 저는 7살쯤이 이제 리즈지 않을까. 오빠 97 브이앱 해주세요. 97 브이앱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지금은 없어서 못해요. 있으면 해야죠. 소띠브이앱? 해야죠. 소띠브이앱 해야죠. 소의 해니까 해야죠. 그쵸? 송도즈브이앱? 해야죠. 송도즈브이앱 해야죠. 저는 스틸러 음악 활동도 좋아했고, 노웨어도 되게 좋아했고요. 캡처 타임이요? 캡처 타임. 언제든지 해도 돼요. 근데 그냥 더비가 캡처하면 캡처 타임 아닌가? 라이 좋아. 라이 좋죠. 라이 때 야, 그만 꺼지라고 했지. 너왜 자꾸 꺼져? 라이 때는 이제 머리가 가장 길었던 활동. 저는 근데 라이 티어 활동 되게 좋아해요. 좋아했어요.
뭐야? 그냥 컴퓨터한테 장난 한번 쳐봤어요. 방금 쫄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컴퓨터만 있어요. 그래요. 저 오늘 저의 이제 성격에 10분의 3 정도를 약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더비가 재밌었다면 저도 좋고, 저도 재밌고. 왜 이렇게 됐지? 슬슬 마무리할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저희? 와, 가는 거임? 와, 왜 갑자기 감? 사실 왜 갑자기 감은 제가 그냥 지어서 얘기해 본 거고, 좀 이따 갈게요. 곧. 아니, 싫은데? 댓글이 있는 거 맞아? 하시는데, 댓글이. 하나는 댓글이었고, 하나는 제가 지어봤어요. 그래. 알겠어. 가기 5분 전에 말해줘. 마음 준비하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기 5분 전에 말씀드릴게요. 가면 찍찍 이거 쓸 거임. 지금도 댓글에 하나라도 찍찍 나오면 5분 안에 감. 이러면 또 이제 찍찍 나온다고. 자,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왔다.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장난이고, 찍찍은 아무런 제가 가는 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냥 재밌게 놀다 가는 걸로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분 채우면 갈까요? 50분 채우면 갈게요. 지금 가면 셀카 400, 아, 4639장 올려줘야 함. 지금 안 감. 50분 채우고 갈 거임. 지금 이제 45분 했어요. 45분 했고, 정각이 기분 좋지 않냐? 그거 인정하는데, 그거 인정하는데, 아니, 셀카요? 괜찮아. 오, 정각에 가지 않아도
수많은 V앱 중 오늘 모레니 제가 좀더 이상해지기 전에 빨리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계사를 잘하거든요. 제가 한 계사해요, 여러분. 피곤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피곤해서 V앱 한 적이 몇번 있는데 피곤해서 해요. 왜냐면 피곤하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제 더비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그때 하면 이제 10번 중에 8번은 저텐션으로 하고 이제 오늘같이 이제 고텐션으로 하는 날 10번 2번 되는 것 같은데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그쵸? 거울 전신샷 제발. 제가 진짜 전신샷 오늘 진짜 아쉬워. 왜냐면 바지가요 그 알죠? 내려입는 바지, 통큰 바지 그거기 때문에 이게 좀 비율이 안 나오나? 안 나오네. 165 되는 그 바지. 네, 180을 165로 만드는 그 바지. 안 나오네요. 그걸 왜 보여줄라는데 전신샷 셀카를 찍어서 올려달라니까. 난 그냥 지금 바로 즉흥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전신샷. 제 전신. 즉흥으로 보여드렸어요. 셀카? 지금이 셀카예요. 더비 지금이 셀카예요. 지금이 셀카. 장난하지 마. 이러는데. 진심이었는데. 진심. 물론 위도 보조 좋지만 지금 이 즉흥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라니까요. 50분 됐다. 여러분, 50분이 됐네요. 제가 가봐야 해요. 여러분, 야! 나 기분 좋게 가자. 너왜 자꾸 방해하니? 그래.
여운자 켜지고. 톡 소리 아니에요. 이거 더보이즈 이게 카톡 소리 아니에요. 이 노래 무슨 노래예요? 인트로 노래인 것 같은데 어떤 분의 채널의 인트로 노래? 더보이즈 올 랩파트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아까 제이콥 사운드 클라우드 다음으로 나와가지고 왜 그랬어? 커봐. 그러면 제이콥의 사운드 클라우드에 이제 나온 노래를 마무리로 저는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이제 얼른 주무실 준비하고 주무세요. 재훈아, 너무 행복했다. 감사합니다. 볼게요. 안녕.